다음날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율입니다. 아픈 상처에 새살이 돋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뒤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일군 다문화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는 방탄튀 씨 가족이 전하는 사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종일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매콤달콤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아내 투이 씨와 김민호 씨 부부,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방탄튀이인데요. 저 베트남 사람이에요. 전주시 팔복동,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인근 직장인들에게는 소문이 자자한 숨은 맛집입니다. 12시 10분, 15분에 돼. 10시, 10시 반, 11시는 손님들 조금 쉬고 들어와요. 지금은 주문이 밖 들어와. 이제 시작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트윗의 주 활동 무대는 홀. 한번 회계만 주더네. 남편 민호 씨는 주방을 지휘합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한 민호 씨에게도 점심시간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7시 정도 나와요. 점심 장사할 거 미리 준비를 해놓거든요. 부지런하고 생활력 강한 부부.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차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몸이 고된 것도 있습니다. 오셨어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이 부부의 피로 해소제.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지금 한 10년째 됐지. 간짜장을 또 볶아줘서 더 맛있어요. 네. 자주 애용할 거예요. 대부분 꽉 차요. 그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제일 바쁜 날 일주일 중에서도. 홀을 진두지휘하던 투이 씨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웍을 들고 볶음밥 위에 얹을 달걀 프라이를 하는데요. 이제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신랑이 알려주세요. 바쁘다 도와주려고. 여기 이분은 투이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부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만 없어 점심시간마다 일손을 거들죠. 계속 같이 면 빼주고 담원해주고 항상 내가 여기 서야요. 그래야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잘. 하나 배달 댕긴 게 며느리가 같이 해야요. 갑자기 두툼한 겨울 점퍼를 챙겨 입는 투이 씨. 얼굴까지 꽁꽁 싸매고 중무장을 합니다. 막 나온 뜨끈뜨끈한 짬뽕도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랩으로 꽁꽁 싸주네요. 찬바람이 불면 배달 손님도 많아지는데요. 배달은 오토바이 좀 타본 투이 씨 몫입니다. 네, 직접 가요. 신속 배달은 중국 음식의 생명. 면이 불지 않고 국물이 식지 않도록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거센 바람에 이 정도 중무장은 필수죠. 오늘 배달 고객은 함께 상인의 활동을 하는 지인.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죠. 이씨 오토바이도 잘 타고 살림도 잘하고 애기도 잘 키우고 현모양처고 최고예요. 최고. 선물하실게. 빨간 자가.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는 투이 씨를 위해 고객이 준비한 선물. 허물없이 지내기까지 투이 씨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처음엔 주소지를 찾는 일만 해도 하세월. 혼자 배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때도 있었답니다. 예쁘네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녁 기침 앉아서 울었어요. 신랑한테 지금 하루 종일 쉬어도 될래요? 그런 신랑이 당신이 하루 종일 쉬면 어떻게 손님 다 떨어주려고 해 말했는데 지금만 이거 나이 많으시는데 엄마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요? 언제를 몰라네. 가게 돌아와 보니 남편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일에 조심해야지. 왜 그랬어요? 하다 보면 다 일이 다 그렇지. 그래도 아내의 손길과 잔소리가 싫지 않습니다. 투이 씨 부부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건 4년 전. 이들의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다 힘들죠. 처음인 게 지금은 마음 좀 좋고 애인 아들 하나 낳았으니 게 지금 가족들이 모시면 기분 좋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어머님한테 너 잘하시고 그리고 또 애들 위해서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집사람이. 각각 결혼에 한 번의 상처가 있던 부부. 두 딸과 살던 민호 씨는 투이 씨와 결혼하며 늦둥이 아들까지 선물 받았습니다. 꽤 오랜 적응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만나고 마치 집에 와서 뭘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 내가는 설민적고 얘기하고 빨래도 다 같이 하고 집에서 요리 같이 하면 맛있게 먹었어요. 재미있어요. 애기가 우리 큰 딸은 먹는 거 맛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한바탕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시간 가게 한쪽에 쌀, 라면, 화장지가 산을 이뤘습니다. 일에 요령 피우지 않는 투이 씨 쌀 포대를 번쩍 들어 차에 싣습니다. 이게 모두 차에 들어가려나요? 어디 가려고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 백옥동 주민센터 가요. 왜요? 그 봉사해요. 할머니들이 나눠서. 여러 대의 차에 나눠 차곡차곡 물건을 싣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간 투이 씨. 기부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주민센터 직원들까지 나와 일손을 거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2년 한 번씩? 두 번? 2년 두 번? 1년에 두 번 한 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저도 고향에서 보내요. 또 고향에다가 또 있잖아. 네. 이 사람도 베트남. 베트남에 또 보내주고 네. 그래요. 이번에도 함께 네. 집사람이 또 하자 그런 게 네. 좋죠. 1년에 한 번요? 네, 1년에. 베트남은 1년에 한 번. 어린 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부부. 그 서름을 알기에 배고픈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며 살자고 결심했죠. 올해까지 해서 6년째 이렇게 계속 그 어려운 이웃에 그 계속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부의 일상도 넉넉해집니다.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런 걸 좋아하고. 밥 못 먹었던 시간? 그리고 지금은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또 와줘봤는데 저도 좋아요. 이렇게 훈훈하게 해줄 때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참 그때가 참 좋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투이 씨가 아들 태우의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마트로 향하는데요. 갑자기 웬 목걸이인가요? 와, 예쁘다. 태우도 좋아? 엄마니 거예요, 목걸이. 매일 가게에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투이 씨. 좋아할 어머니 모습을 상상하며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태우 왔어? 김태우! 다녀왔습니다. 어이구, 이쁘구라. 사람이 안 보는 거. 어때,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일단 어울리는지 착용을 해봐야죠. 며느리를 큰돈 쓰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시어머니. 좋으면서도 괜한 농담을 해봅니다. 엄마 가지 간 게 할머니 허리 구부러진다. 무거워. 무거워. 이거 허리 구부러져 큰일 나네. 아 진짜? 허리 구부러져. 아니 저. 진짜 잘이야. 사람들이 너무 막 부러워해. 잘한다고. 어느새 저녁 시간. 종일 고객들 배를 든든하게 해준 투이 씨네도 식사를 해야 할 텐데요. 저녁 메뉴는 뭘까요? 떡국 끓여요. 떡국이요? 네, 시어머니 좋은 게요. 그리고 그 설날 때 떡국이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드시더라고요. 설을 앞두고 한솥 떡국을 끓인 투이 씨. 한국 생활 10여 년 차. 이제 어지간한 한국 음식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맛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죠.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리고 잘해요. 안 해서 그래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생활은 따로 하지만 식사를 할 때는 시동생까지 온 식구가 모두 모입니다. 온종일 함께 일하며 손발을 맞춰온 가족. 누구보다 마음이 잘 통하고 끈끈하지만 때론 서운할 때도 있게 마련. 하지만 늦둥이 태우의 재롱에 웃다 보면 서운함도 스르르 녹습니다. 웃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고단한 하루를 격려하는 가족. 후보트는 건강하고 정신 바짝 차렸으나 열심히 하고 작곡에도 살아. 아프지 마시고.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항상 베풀면서 살아갔으면은. 하루하루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아 죽겠어요. 험난한 시기를 지나고 만난 소중한 인연. 배고픈 이들의 마음을 채우며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투이 씨와 민호 씨 부부의 매콤달콤 맛있는 하루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베트남이나 알제리, 미국 등 해외에 우리 한옥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인데요. 최근에는 베트남 퀸온시에 한옥 정자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운반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집을 보수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해서 만나봅니다. 고창에 있는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나무향이 진동하는 작업실에서 학생들의 한옥 실습이 한창입니다. 한옥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한옥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데요. 노방향으로 쭉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손을 좀 없을 거야. 교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한옥을 짓기 위한 전 단계여가지고요. 한옥을 짓는데 알아야 될 결구법이나 구조 양식별 특성들을 수공구를 통해서 직접 만들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인원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거의 선착순으로 뽑고 있는데 매년 응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2011년에 문을 연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는 그동안 한옥 전문 인력들을 많이 배출했는데요. 최근에는 한옥 전문 양성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서 한옥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한옥이 굉장히 전통적이지만 옛날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한옥 목수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새로 지을 집을 전통 한옥을 닮은 그 아름다운 집으로 짓고 싶습니다. 춥지 않은 한옥, 그리고 아름다운 한옥을 꼭 갖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알제리로 가는 그 건축 도면이잖아요. 도면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공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 보완하고 해서 이렇게 완성본을 만들어 왔어요. 최근 이 센터에서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으로 한옥 정자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1년에 정자와 목조 건축 이렇게 해서 몇 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버리지 말고 사회적 약자나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40여 동을 이렇게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독일과 호주에서 이제 그 자기네가 본 그런 한국 건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서 수입을 이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베트남 그 큐논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출 협상을 맺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데냐면은 그 청정부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 첫 번에 이제 저 결정을 해가지고 큐논에서 본거지를 뒀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게 베트콩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을 그냥 싹 죽여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다 묻어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한국 사람들 원한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베트남에 지난주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하러 공사를 하러 가고 3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할 겁니다. 이번 베트남 퀴논에 지어질 한옥 정자는 지난 역사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차원에서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퀴논에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목조 건축이나 한옥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고창 캠퍼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 고창 캠퍼스 시설과 장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옥을 널리 알리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우리의 한옥을 만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미국 애틀랜타 LEJC에 한옥 40여 채가 들어가는데 거기 준비를 하고 4월 달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협상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센터의 학생들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여기 앉아 있지 않아. 다 방에서 있어요. 여기 추워서 바람은 통하잖아요. 네, 다 떨어졌어요. 닫히지를 않아요, 문이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그 물방울이 다 맺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루 현상이 아주 심하고 이쪽 부분에 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쪽 부근에 지금 얼룩이 져 있고요. 이쪽이 지금 그 완전히 그 단열이 안 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신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희가 여름 방학 때 연락 드리고 올게요. 네, 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와 학생은 다문화 가정의 낡은 집들을 보수해 줬는데요. 새 단장을 마친 집들은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뭐 시원한 물 한 잔, 아니면은 따뜻한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좋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공사에 참여를 하고 그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진심으로 뿌듯해하는 모습, 그거를 볼 때 저희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그 한옥박물관을 개관을 해야 되는데 본래 이제 공사 일정으로 봐서는 예정으로 3월 달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3월 달까지 될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첨차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전통 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수와 학생들. 한옥이 과거의 전통 문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건실함과 정직함으로 짓는 우리 한옥. 그들의 마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 교육 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세계로 나갈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출 물량은 한 10년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노력해서 수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 각지에 전파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K-POP, K-음식 이런 문화도 있지만 그 K 하우스가
정점을 찍는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한우 건축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에서 이제 그 유명한 파워하우스처럼 우리도 세계적인 한우 건축 교육 기관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혁명기 자유에 대한 의지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혁명의 전야를 서사적으로 그려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역시 영화와 드라마로 재탄생해 세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혁명예술 국제 포럼은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영국, 남미 등 지구촌 곳곳에서 작품화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동학혁명의 예술 작품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894년 부패한 관료를 처단하고 외세의 침탈에 맞섰던 전북농민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와 소설, 영화와 연극, 드라마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될 때 힘을 얻는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적인 사건, 100년 전의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주는 새로운 함의로 해석될 문화적인 자원이 된다. 이런 문화적 재현은 숨겨진 역사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의 생기를 불어넣고 한국 예술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식 열풍이 불러온 동학 개미 운동과 같은 무겁지 않은 접근,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까지도 혁명이라는 소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세계관을 지금 현실의 문제로 접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대, 지역, 성별, 인종 간 갈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도 이 동학 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문학과 역사로 첫 포문을 연 세계 혁명 예술 전주 국제 포럼은 혁명 음악과 뮤지컬, 미술과 전시 등으로 차차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장수군이 천천면 와룡 자연휴양림 인근에 50억 원을 들여 50헥타르의 치유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치유의 숲에는 무장의 데크로드와 테마숲, 숲길, 치유센터가 설치됐으며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치유센터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하우스 2개동을 스마트 농업 테스트 배드 교육장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교육장에서는 서량과 킹스베리 등 3개 품종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빅데이터와 ICT 장비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농업 환경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올해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한 달 이내에 읽고 공공도서관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월 두 권, 최대 4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서점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익산 지역 민간 기록물 공모 전시회가 다음 달 13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의 추억, 기록으로 기억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때 광복군이 사용한 포대와 이름표를 비롯해 40년 동안 쓴 일기장, 모연 주공 아파트 재건축 기록 영상 등 770여 점이 선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설날하면 세뱃돈을 주고받는 풍습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세뱃돈 풍습은 베트남과 중국, 몽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선 세뱃돈을 빨간색 봉투에 담아준다는 건데요. 빨간색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상징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설날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주민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고향에 가지 못해 가족과 고향이 무척 그리울 텐데요. 비록 몸은 여기지만 행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